존중받기 전에 먼저 존중하기를 원합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로마서 12장 9절 10절 말씀. 언제나 한 영혼으로 나를 존중하시는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내가 먼저 아버지의 뜻을 따라 배우자를 존중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랑하는 배우자는 존중받아 마땅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반응을 보고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따라 순종하게 하소서. 배우자를 존중하는 것은 곧 나를 존중하는 것과 같습니다. 식성이든 취향이든 의견이든 일의 방식이든 나무라지 말고 먼저 포용하게 하소서. 주도권 싸움으로 힘은 가졌으나 사랑을 놓치는 어리석음을 버리게 하소서. 부부간의 모든 일을 옳고 그름의 기준으로 판단하면 싸움밖에 되지 않습니다. 서로 유익한 것, 서로 다투지 않는 것, 서로 상처받지 않는 선택을 하게 하소서. 언제나 사람을 가장 소중히 여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